안녕하세요. 팀 마르코 이한주입니다. 오늘 저는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프론트 컨트롤러의 단어를 보면은 앞쪽에 관리자라는 뜻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는 모든 리소스 요청을 처리해주는 하나의 진입점을 두어 요청을 관리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요청은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호출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은 MVC 패턴과 함께 사용하는데 이 MVC 패턴은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인 컨트롤러에 직접 요청을 보내지만은 프론트 컨트롤 패턴은 프론트 컨트롤러가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맞는 적절한 컨트롤러를 찾아 그 요청을 위임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 그룹 프론트 컨트롤 패턴이 기존 MVC의 단점이 있어서 등장을 했을 텐데요. 기존 MVC 패턴의 단점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중복되는 코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컨트롤러 서블릿이 많아질수록 이 공통 기능의 추가 그리고 코드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고쳐야 돼가지고.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의 관리와 이 공통적으로 처리되는 코드를 위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도입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코드 발생의 문제를 보면은 아래에 두개 간단한 서블릿이 있는데요. 이 커스터머 리스트 서블릿과 이 바우처 리스트 서블릿은 둘다 각각의 레포지토리에서 각각의 커스터머 리스트, 이 바우처 리스트를 가져와서 JSP로 넘겨주는 로직을 가지는데 이 아래 JSP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은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통해 포워드하는 이두 줄의 코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서블릿이 늘어날수록 이 중복되는 부분도 똑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똑같은 커스터머 리스트 서블릿과 바우처 리스트 서블릿에 어떤 인증을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 박스 부분에 있는데 간단하게 요청을 보낸 유저가 제대로 된 유저인지 검증하는 그런 코드를 넣어놨는데 이런 게 서블릿이 늘어날수록 똑같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증 말고도 다른 공통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컨트롤러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프론트 컨트롤러는 이렇게 서블릿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코드 중복과 공통으로 처리되는 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 공통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수신하고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요청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컨트롤러는 그렇게 위임을 해주고 비즈니스 로직은 위임한 컨트롤러에서 하고 프론트 컨트롤러는 인증 및 권한 등 보안 서비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호출하거나 아니면 컨트롤러에서 끝나고 반환된 뷰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뷰를 선택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컨트롤러는 모두 서블릿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프론트 컨트롤러를 가지면서 서블릿이 아니라 일반 클래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MVC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서블릿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박스 부분이 서로 이제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 코드를 해결하는 게 프론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가 똑같이 서블릿 커스터머스를 요청을 하면은 여기 맨 위에 웹 서블릿 애노테이션의 URL 패턴스의 모든 이렇게 슬래시 별로 처리해 이 프로그램으로 오는 모든 요청을 일단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받고, 그 다음에 기존 서블릿들의 공통 인증 로직인 이 공동 처리 인증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위임해주기 위해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검색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을 생성자에 미리 매핑해둔 컨트롤러 정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맵에서 get 하는 방식으로 컨트롤러를 찾아서 이 서블릿 커스터머스 URL과 매치되는 이 커스터머 리스트 서블릿을 컨트롤러로 받게 되고 그 아래 보시면은 컨트롤러.process를 통해서 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요청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커스터머 리스트 서블릿 컨트롤러로 요청을 위임해서 이 커스터머 리스트 서블릿은 요청받은 대로 요청받아서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만 수행을 합니다. 이전 서블릿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말고도 인증하는 공통 처리를 하거나 직접 JSP 뷰를 호출하는 등의 로직이 존재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대신 해줘서 비즈니스 로직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후뷰 이름을 반환을 하면은 다시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그뷰 이름을 받아서 마지막에 적절한 뷰를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를 도입하면은
서블릿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코드 중복과 공통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요. 이 보안이나 추적 등의 로직을 하나의 서블릿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컨트롤러 클래스들이 서블릿 의존성을 벗어나게 해주고 일반 자바 객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프링 MVC에서도 이 프론트 컨트롤러를 도입한 게 있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이 스프링 MVC에서 프론트 컨트롤러를 도입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에 작동하는 걸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은 이것도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프론트 컨트롤러니까 먼저 받고 요청에 맵핑되는 컨트롤러를 탐색한 후그 컨트롤러에 비즈니스 처리를 요청하면은 컨트롤러는 모델 앤 뷰를 리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뷰 리졸브에서 적절한 뷰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뷰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뷰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이런 식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이 동작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프론트 컨트롤러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스프링에서 디스패치 서블릿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보안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보안들을 담당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담당하는 보안이요. 네. 그 발표에서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뭐 보안을 담당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먼저 요청을 다 받으니까 인증을 거기서 코드로 짜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딱히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보안이 가능하다는 게 디스패처 서블릿을 우리가 MVC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증을 로직을 먼저 짜가지고 보안을 형성하면 될것 같습니다.